놀랐어요? 그러면 카라 중에 어떤 스타분이 가장 집중이 좋은지 이 자리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카라 프로. 먼저 도전하시겠어요? 자, 박규리 도전! 오. 오. 자, 계속 집중해야 돼요. 오. 오. 됐다, 됐다. 네 번째. 아, 쉬운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은 걸리지만 잘 돌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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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4번이 좀 약해. 40점으로? 40점, 박수 잘했어요.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니죠. 과연 우리 고아라 씨는 규리 씨를 구할 수 있을지. 그러면 네. 아니, 입장이 있으니까 이거 다 치우고 에어컨으로 갖고 옵시다. 에어컨으로 하나 시원하게. 고아라 씨 나오셔야 됩니다. 고아라 도전. 됐어요. 규리 씨가 절박한 상황이잖아. 자, 3개, 4개. 4개. 5개째 지금 더. 6개. 6개. 오. 7개. 자, 저 어깨 왜 이렇게 빨리. 8. 좀만 더. 하나. 아우. 오케이. 구하라. 탈락. 야, 뭐야. 왜 이래. 규리씨 축하합니다. 과연 미소 짓고 계시네요. 하나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하라. 자, 박규리 40점. 돌린다. 바로. 오. 야, 셋. 넷. 다섯. 그냥 돌려버리네. 여섯. 우와. 일곱. 망했다. 박규리 씨 어떻게 된 건가요? 여덟. 우와. 박규리 씨? 10개 나오겠어. 아홉! 최고 기록! 저. 빨라졌어. 여섯! 드릴기만 하지만 박규리 씨 네? 그냥 악플로 봤습니다. 예, 악플로 봤어요. 자, 사람의 집중력으로 박사님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지금 집중력으로 대부분의 가전기기들을 모두 작동시켜주셨습니다. 진짜로?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손님이 오시면 대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창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든 헬기까지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자동으로 네. 이렇게 되고 네네. 아드님은 집에서 생활처럼 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아드님은 얼마의 수치가 노는지 아드님 넘어오셔야지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올라오세요. 자, 우리 아드님도 약간 박사님 느낌이에요. 아드님. 예. 준영군은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하시죠? 네. 아빠를 많이 닮았나요? 엄마를 많이 닮았나요? 엄마를 많이 닮았나요? 예. 저희들이 네. 선풍이보다 좀 더 어렵다는 믹스기를 준비했거든요. 오, 그러면 예? 오늘 100점을 획득한 성현장이 나오셔가지고 결승전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하정희 씨. 네, 알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제가 동시에 카운트해서 누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분이 먼저 믹스기를 돌려서 주스를 만들지. 예. 도전! 축하드립니다. 한승현 씨 우승! 박사님도 한 장 하시죠. 지금 자, 아니 박사님은요 여기 있습니다. 본인 아들분이 하신 거니까 아들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스타키를 찾으신 박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집중을 하시면은 이 두뇌가 젊어지고 건강하기 때문에 집중력.